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 그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잘못 생각하면 어떤 그 브레이브한 하트, 우리가 어떤 용기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 담대함보단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주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확신을 버리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신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담대함, 이 확신을 버리지 않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버리지 않은 확신이 나에게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큰 상은 무엇이고 그 큰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확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확신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중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했느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그럼 제사와 예물은 무엇을 말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켰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약에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그것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잘못 생각해 하는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다음 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면서 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율법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나를 위하여. 나라는 얘기에는 여기서 믿는 우리를 얘기한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나를 위하여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42장 8절 말씀, 43장 11절 말씀. 여호와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의 영광, 그의 이름, 그 여호와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는 단 한 분 그분만이 갖고 있는 이름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만이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만이 너희의 주 하나님이 되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예비를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 10장에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 말씀해 오신 하나님, 약속해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구원의 약속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을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계속 약속해 오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는 곧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믿고 알고 있느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어느 날 짜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란 뜻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론들을 진리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지만 그 진리가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또 사람이 세운 어떤 진리라고 말한 것들이 분명히 다음 세대는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든 이론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세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인생이 아니시니 절대 후회가 없다.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첫 계획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미 세워진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을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이미 공부했던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일은 세 가지 일이라고 배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셨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마귀, 사망 권세가 생명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마귀를 진멸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세 번째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그만이 생명의 주로서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나타내신 길이다.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십자가, 그것만이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을 예비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하나에 너무너무 저는 그냥 소망이 생겨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걸 우리는 보았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걸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알아요.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늘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신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확신을 버리지 말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한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신 그 약속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약속이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약속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25절.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님을 한 분을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 지나가는 세월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질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초점을 그러면 먼 훗날 그 어느 천국에 갔을 때 얻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내가 가졌다면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확신을 가는 건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분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분이 그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를 나타내신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알 때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을 가진 자요, 그 영생을 누리는 자요, 영생을 맛보는 자요,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가 근본이시에요. 무슨 근본? 생명의 근본이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 생명의 근본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어졌다. 머리가 되어졌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졌다. 곧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셨다. 아, 약속의 하나님. 그는 정말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질 때 나도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바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피를 흘려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가 가진 단 한 분 그분이 가진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영원히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함을 입는 자예요. 내 스스로가 내가 그와 같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지금 입고 있는 자라고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미 내가 그 사랑을 입기로 작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정된 대로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오늘 입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였고 그 사랑을 입은 것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주님은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입고 그 일을 머리로 섬기는 그의 교회가 된 우리 심령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민수기 23장을 가보겠어요. 민수기 23장 21절과 23절을 우리 같이 연달아 봉독하시겠어요? 민수기 23장 21절과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 야곱의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랴 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말하죠. 그런데 이 야곱은 구약에 있는 어떤 야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은 상징적인 오늘날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우리를 말합니다. 바로 열두 지파에 속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조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다.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역을 했어요?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자기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허물을 행하거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잘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허물 덩어리요 허물을 끊임없이 죄악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허물을 보지 않으세요.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야곱의 해할 점술이 없고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하지만 그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 세상에 정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둘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어떤 핍박이나 환란이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무릎뜯어서 뭔가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는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점술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과연 너희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느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우격삶을 쌓여도 나는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서 거꾸리 때문에 당하지 않냐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요. 그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아멘.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그분은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보리라. 믿기만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반드시 약속하신 일은 내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그저 믿고 순종하며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거 하나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확신이 큰 상급을 얻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이 확신이 나에게 큰 상급을 얻게 하는 도대체 그 상급이 무엇이냐? 바로 그 상급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에요. 누구의 것? 확신을 가진 자의 것.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 중에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심령인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만 찾고 찾고 찾는 자인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면 결단코 내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만 찾고 찾는 심령, 그가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 심령이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말고 네 안에 있다, 천국이 여기 있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내 심령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을 찾고 찾고 구하고 구하는 그들에게는 심령 천국이 되어지게 하신다. 내가 심령천국이 없어져가지고 고통이 없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은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순간에, 불신을 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국이 기업이 되어지도록 하는 건 그 다음에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어떤 자가 온유한 자예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당대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이야기의 그 온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되어진 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순종한 사람.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에 어디에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중보기도를 해요. 내 이름이 도말되어 칠지라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 영혼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는 지어져일지라도 나는 멸망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저들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완전히 진멸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질지라도 영혼, 저들의 영혼들, 주님의 백성 저 영혼들을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마음을 모세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바로 이 땅을 얻는 자 되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천국을 소유로 얻는 자가 1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다른 사람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약속이 바로 그 의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만을 의지할 것이고 십자가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는 길을 택하고 오직 그 의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는 길을 택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 생명이 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육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오직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로, 기업으로, 큰 상으로 얻게 되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 그래서 확신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구나. 이런 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어디를 가든지 만사형통한다. 우리는 여기서 만사형통을 어떤 물질의 축복이 많이 주어져서 그냥 배부르게 누리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형통이 축복 주시옵소 이러고 막 부르짖어요. 근데 만사형통의 축복이 한 사람 골라서 야곱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창세기 28장에 돌단을 쌓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받습니다. 무슨 약속을 받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가져요. 그런데 그의 20년의 생활이 어떠했어요? 20년의 생활이 라반의 종살이를 했어요. 거기다가 라반이 10번이나 범벅을 했어. 얼룩진 게 네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룩진 것만 나오게 하니까 안 되겠네. 또 얼룩지지 않은 거가 네 거라 그러면 또 얼룩지지 않은 것만 나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라반이 10번이나 범벅을 하고 바꿔도 야곱에게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증가되어지는 역사만 일어났어요. 비록 그가 종살이같이 노예같이 그 라반의 일꾼으로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 결국은 그 20년의 세월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풍부한 재산을 얻고 돌아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는 마치 세상의 종노릇 하는 것 같고 세상의 일꾼 노릇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여기에 얹어집니다. 아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제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니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섬길까? 그냥 뭐든지 바리바리 주고 싶어서 음식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차려주는지 정말 밥상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서 먹여주셔서 먹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줘서 싸들고 오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저한테는 순종함에 그 순종의 대가로 대접을 받지만 정말 내가 무엇이 간대? 처음 보는데 저 처음 보잖아요. 물론 두 번째 보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가 다 처음 본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저를 사랑할 수가 있냐.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열리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태풍이 두 번을 어마어마하게 불었는데 정말 나에 가는 길에 막힘이 없더라. 태풍은 나로 하여금 세운 스케줄을 망치게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태풍을 옆으로 비껴가게 해서라도 전혀 지장이 없게 움직이게 다 막힘이 눈앞에 딱 보였지만 나는 떠나갈지어다 길을 열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도 순탄하게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주로 잘 섬기면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된 자로 살 수 있게끔 이끄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물론 계속 그동안도 그 은혜를 입은 걸 경험했지만 갈수록 증가되는 걸 느껴요.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걸 제가 느끼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 저에게 주셨거든. 제가 주의 종이 될 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우리 6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31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어지도록 사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찬송의 기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약속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인치실 때 인친 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인이 인을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14만 4천인 속에 들어간 자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4만 4천 또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두 지파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수를 말하고 있어요. 인쳐진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통치자가 되어진 자, 이마에 인쳐진 자예요. 무엇으로 인쳤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인을 쳤기 때문에 그 기업의 보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는 얘기가 원어적으로는 천국에다가 주님이 데파짓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어요. 천국에다 우리를 데파짓을 한 거야. 보증하셨다는 거야. 무엇으로? 예수 피로. 우리가 지금 천국에 예수 피로 들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가 나를 갖다가 그 피로 인치시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섬기는 자들을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보증서가 하늘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보증서가 뭘 보증해요? 바로 천국 들어갈 문표예요. 천국에 가면 보자. 뭘 봐? 표가 있나 없나? 아, 천국에 예수님이 내 보증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피. 그럼 내가 예수 십자가의 피가 있고 그 확신이 그 약속의 표증을 갖고 있는 자여야지만 그렇다면 약속의 표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할례받은 심령.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에 대해서 죽고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람 약속의 표증을 가진 이스라엘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약속의 표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찬송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로 큰 상을 받는 건 그 영광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져서 찬송이 끊임없이 불러지게끔 하는 거예요. 곡조에 있는 찬양을 부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네요. 우리 입이 끊임없이 찬송을 하게끔 주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자꾸 나타내셔야 그 영광이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을 버리지 말아요. 무슨 확신? 약속하신 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신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이 없는 어떤 순간에도 그 확신을 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진 자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반드시 이것이 우리에게 땅을 누리는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러한 자로 상을 누리다가 영원한 상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그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 큰 확신. 아멘. 그리고 그 상을 누리는 자의 삶이 바로 아 믿음의 삶이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